사실 여러분의 뱃속에도 복근이 숨어 있습니다. 지방에 가려져 있을 뿐. 오늘 저와 함께 단 10분 코스로 복부 지방 확실하게 뿌사뿌리고 숨어있던 복근을 찾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짤깡 휴학의 뉴 시리즈가 찾아왔어요. 일명 뿌사뿌기. 우리 수많은 지킴이분들이 열심히 지어주신 이름인 만큼 더 열심히, 더 강렬한 루틴 준비해 오겠습니다. 뿌사뿌기 시리즈는 10분 동안 10가지 동작으로 오늘의 타겟 부위를 강렬하게 뿌셔버리는 그런 루틴이에요. 이전 잘라내기 시리즈는 빼고 싶은 부위의 근육을 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루틴이었고요. 이번 뿌사뿌기는 빼고 싶은 부위의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강화시키는 캣버닝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루틴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고자극, 고효율, 미친 펫버닝. 그리고 우리 지킴이의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 동작 들어가기 전에 상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추가됐어요. 동작을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지킴이, 한 번을 해도 효과를 확실하게 보고 싶은 지킴이는 이 사전 설명 구간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동작 먼저 배우러 갈 건데 루틴 바로 시작하고 싶은 분은 여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루틴이 너무 많아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한 달 무료 홈트 플랜인 이달의 루틴을 꼭 활용해 보세요. 2024년 1월 이달의 루틴은 몸통 둘레 지방 싹쓸이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루틴이 너무 좋지만 의지가 약해 혼자 할 자신이 없는 지킴이는 루틴 스터디에 도전하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지킴이와 매니저님들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운동 습관 생성은 물론 눈바디 변화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루틴을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포인트 동작 한 가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복근 운동인 만큼 동작 내내 복부 힘이 풀리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제가 단 3분 만에 여러분의 숨어있던 복근 힘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하늘 보고 누워서 양 다리 사이 모아 무릎 세워주시고요. 양팔은 편하게 내려두겠습니다. 저는 연보수 골반을 보여드리기 위해 손을 임의로 올리고 진행할게요. 그대로 천천히 마시면서 골반을 오리 엉덩이 만들었다가 최대한 많이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최대한 말아주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골반이 아래로 굴러가고요. 내쉬는 호흡에 골반이 위로 굴러갑니다. 골반 아래로 굴러갈 때는 허리를 임의로 꺾어서 여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퀴가 골반 옆에 딱 붙어있다 상상하고 골반이 최대한 아래로 굴러간다 생각해 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다시 위로, 바퀴가 위로 굴러갑니다. 두 번만 더 빠르게 움직여 볼게요. 마시면서 골반 밑으로 굴러갔다가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주고요. 한 번만 더 마시면서 오리 엉덩이 최대한 만들었다가 잠들어 있던 골반 움직임을 깨워준다 생각하며 내쉬면서 꼬리뼈 말아주겠습니다. 자, 꼬리뼈 만 상태 그대로 호흡 들어갈게요. 마시는 호흡에 복부 전체의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간다 상상해 주시고요. 굳이 배를 억지로 내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쉬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가 바닥에 꽉 붙는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쑥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마시는 호흡에 복부의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이 등짝에 붙을 때까지 쏙 집어넣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복부 편안하게 부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 특히 배꼽 아래 2cm를 쏙 집어넣어준다 생각하면 가장 좋아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 짜내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복부의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 아래 2cm를 최대한 쏙 집어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잠들어 있던 속근육을 깨워주세요. 한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복부의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가 쏙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난이도 조금 올려서 같은 포인트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두 다리 사이 모아 90도로 올려줍니다. 이때 골반 위 무릎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허리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꼬리뼈 많은 힘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 들어가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복부의 공기가 편안하게 전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 많은 힘도 한 번 더 강하게 주고 배꼽 아래 2cm가 쏙 들어갑니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복부가 편안해졌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힘, 꼬리뼈 풀리지 않게 많은 힘. 한 번만 더. 마시는 호흡에 복부 전체 공기가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힘 강하게 줍니다. 복부 힘이 약할수록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주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양손을 엉덩이 끝에 받쳐주면 동작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이 상태에서 방금 동작 충분히 연습하고 루틴 들어가 주세요. 꼬리뼈 많은 힘, 내쉬는 호흡에 배꼽 아래 2cm 쏙 집어넣는 힘, 이 두 가지 오늘의 모든 동작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만 꼭 계속 챙겨주세요. 복부 버닝 효과 3배는 높일 수 있습니다. 뱃살 전체 부사푸기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총 10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작당 1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양손 머리 깍지 낀 상태로 상체 두 번 위로 업, 상체 올린 상태에서 두 다리 사이 붙인 상태로 발끝바닥 한 번 콕 찍고 돌아옵니다. 호흡은 상체 올릴 때 흐, 흐 내쉬어 주시고 다리 내릴 땐 호흡을 잠시 참고 복부 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사전 동작에서의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기억하며 상체 올릴 때에도 다리 내릴 때에도 이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해줍니다. 상체 최대한 위로 올린 상태에서 고정, 다리 내릴 땐 상체가 떨어지지 않게 상체 올리는 힘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어깨 주변의 불필요한 긴장은 한 번 더 풀어주시고 어깨와 목이 아닌 복부 힘을 유지하려 집중해주세요. 상체 오른쪽 사선 위로 최대한 올리는 동시에 오른 무릎 당겨와 왼쪽 팔꿈치와 터치. 상체 왼쪽 사선 위로 최대한 올리는 동시에 왼 무릎 당겨와 오른 팔꿈치와 터치 반복해줍니다. 호흡은 상체 올릴 때 흐 내쉬어주세요. 두 다리는 90도 각도 유지한 상태에서 올리는 다리는 최대한 많이 올려 팔꿈치와 만나려 노려 반대쪽 다리는 발끝바닥 콕 찍고 돌아옵니다. 상체는 위로 올리는 힘과 옆으로 비트는 힘을 동시에 강하게 줄여 노력해주시고 어깨 주변에 과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 상체 주변 불필요한 긴장은 한 번 더 풀어주세요. 팔꿈치와 무릎이 닿지 않아도 괜찮으니 최대한 닿으려, 특히 무릎을 많이 올리려는 힘에 한 번 더 집중해주세요. 하늘 보고 편안하게 누워 두 다리 교차하며 내려갔다가 다시 교차하며 올려줍니다. 호흡은 다리 내릴 때 길게 후 내쉬었다가 다리 올릴 때 길게 마셔주세요. 이 동작에서도 이번 루틴의 핵심,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주세요. 다리를 잘 교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의 다양한 움직임에도 복부 힘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리를 최대한 많이 내리는 것보다 내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 복부 힘이 풀리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렸다 올려도 충분합니다. 너무 힘들다면 다리 교차 없이 올렸다 내리기만 진행하셔도 좋고 그래도 힘들다면 무릎을 조금 굽히면 훨씬 수월하게 동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두 다리 모아 90도 상태에서 만세하는 동시에 발끝바닥 콕 찍고 돌아옵니다. 호흡은 양팔 다리가 내려갈 때 후 내쉬어주세요.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불편하다면 양손 너비를 더 넓게 열어주시고 45도 정도만 내려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 동작에서의 핵심도 두 팔과 다리가 내려갈 때 복부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양팔 다리 내릴 때 해당 힘 더 강하게 주려 노력해주세요. 동작이 힘들면 호흡이 먹기 쉬운데 움직임과 함께 호흡도 챙겨주세요.
두 다리 90도로 모은 상태에서 엉덩이 최대한 들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엉덩이 올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엉덩이 올리는 동시에 무릎 당길 때 반동의 도움을 받되 최대한 복부 힘에 집중해주시고 엉덩이 내릴 때에도 그냥 툭 내리기보다 최대한 천천히 내리려 노력해줍니다. 누워서 상체 일으키는 동작은 위쪽 복직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해당 동작은 아래쪽 복직근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들리지 않는다면 하늘로 올리기보다 무릎을 머리 위로 넘기려 노력해 주시고 그래도 올라가지 않는다면 올리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히 좋습니다. 이 동작에서 허리가 불편하다면 무리하기보다 1번 동작으로 대체해 주세요. 양팔꿈치 매트 대고 상체 일으켜 고정. 두 다리 90도 상태에서 한쪽 다리 씩 폈다가 접어줍니다. 호흡은 다리 펼 때 후 내쉬어주세요. 거듭 강조해도 모자란 오늘 루틴의 핵심은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 이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집어넣는 힘 계속 유지해주시고 다리 펴는 동시에 이 힘이 풀리지 않게 집중해주세요. 어깨 주변 힘이 잘못 실리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는 힘과 어깨 뒤로 여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줍니다. 6번 동작과 같이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복근 운동을 진행하면 상복부가 굴곡되어 전체적인 복부 힘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작 중 어깨 주변이 너무 불편하다면 누운 상태에서 다리만 같은 동작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두 다리 90도 그대로 교차하며 워킹 해줍니다. 호흡은 다리 내릴 때 후 내쉬어주세요. 어깨 주변이 너무 긴장되지 않게 귀 어깨 멀어지는 힘, 꼬리뼈 많은 힘과 복부 속 집어넣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줍니다. 동작이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플랭크와 같이 그냥 기다리는 동작보다 팔다리의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복부를 단련시키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탄탄한 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7번 동작이 어렵다면 상체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만 동일하게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양무릎 세우고 다리 사이 붙여 앉은 자세에서 복부 힘에 집중해 다리 천천히 띄운 뒤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첨벙첨벙 손으로 헤엄쳐줍니다. 호흡은 손 5회 첨벙에 길게 마셨다가 5회 첨벙에 길게 내쉬어줍니다. 더 짧은 텀으로 호흡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양팔이 만드는 흔들림을 버팀으로써 더 작은 근육을 섬세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양발 들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로 버텨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동작이 쉽게 느껴진다면 두 다리를 최대한 곧게 펴주세요. 첨벙첨벙 하는 동안 어깨 주변에 과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는 힘, 양팔 앞으로 곧게 펴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줍니다. 동작에 의해 꼬리뼈는 말려 있으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에 더욱 집중해주세요. 양팔꿈치 매트 대고 상체 일으켜 고정, 두 다리 곧게 편 상태에서 교차해줍니다. 호흡은 다리 교차할 때 후 내쉬어주세요. 올리는 다리는 골반 바로 위까지 올려주시고 내리는 다리는 45도 정도만 내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다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에도 복부 힘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귀 어깨 멀어지게 어깨 끌어내리는 힘 단단히 고정 후 꼬리뼈 많은 힘과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은 계속 집중해 챙겨주세요.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면 무릎을 접은 버전인 7번 동작으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상체가 불편하다면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동일한 동작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두 다리 사이 어깨너비로 곧게 펴고 앉아 양손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최대한 천천히 허리, 등, 머리 순서로 굴리며 내렸다. 만세. 다시 손 앞으로 나란히 머리, 등, 허리 순서로 굴리며 올라와 줍니다. 호흡은 상체 천천히 내려갈 때 길게 내쉬어 주시고 상체 다시 천천히 올릴 때 길게 한 번 더 내쉬어 주세요. 상체 내려갈 때 넘어지더라도 가능한 범위까지만큼은 느리게 내리려 노력해 주세요. 올릴 때 도저히 상체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팔을 강하게 내리는 반동으로 상체 올려도 충분히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0번 동작은 복부의 한 칸 한 칸을 세심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번 루틴을 진행하면 할수록 10번 동작 수행 능력이 올라가게 되니 내 복부가 얼마나 좋아졌나 테스트한다 생각하며 조금 어렵더라도 1분간 끝까지 노력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루틴 활용 방법. 루틴 한 세트 하고 난 뒤에도 네 배가 찢어지지 않고 무사하다면 사실 1일 1세트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기존에 복부 힘이 너무 약해서 한 세트 하고 난 뒤에 복부 근육통이 진짜 강하게 남았다 하는 분만 2, 3일에 한 세트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오늘도 효과 보장 루틴으로 찾아온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